보통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 이 앞에 저희가 이제 코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여기 밀도도 좀 떨어져요. 약들은 M자 탈모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약효는 X예요. 왜냐면 그 DHT라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빠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주호민 작가님이 본인 유튜브에서 본인의 머리가 어떻게 빠졌는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아주 전형적인 우리 탈모인들이 머리가 빠지는 과정인데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고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탈모가 진행되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모인들이 탈모를 가장 먼저 느끼는 곳은 앞머리 쪽이죠. 앞머리 쪽에 특히 요 M자 부분. 헤어라인이 보통 이렇게 남자 헤어라인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이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정면에서 보면 어머 이거 아까 무슨 색이었지? 보라색이었나? 약간 헤어라인 위에서 보면 약간 M자가 누구나 있어요. 정면에서 얼굴이 구형태이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평면이라도 위에서 보시면 약간 U자 모양으로 되죠. 그래서 약간 누구나 약간 위에서 보면 M자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있는데 이거 삐져나왔네. 근데 이게 이제 M자가 좀 더 깊어지죠. M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약간 M자가 밀려나면서 깊어져요. 더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더 깊어지죠. 더 깊어집니다. 더 M자 쪽으로 깊어지고 약간 무슨 그 소뿔처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만나는데 보통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 요 앞에 저희가 이제 코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여기 밀도도 좀 떨어져요. 여기 밀도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뒷부분이 계속 파고들면서 이 정수리 쪽 있죠? 이 정수리 부분도 좀 약해집니다. 이 정수리 부분도 약해지고 물론 한 군데만 탈모가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앞머리는 괜찮은데 정수리만 나타나는 분도 있고 정수리는 괜찮은데 M자 부분만 심각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두 개를 보통은 좀 같이 일어나죠. M자가 일어나면 정수리도 같이 약해져요. 약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수리 부분도 같이 탈모가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이게 탈모가 심하게 진행되면 이게 맞나요? 얘네들이 형광펜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할게요. 얘네들이 결국은 약해지면서 이 부분이 다 같이 이렇게 만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결국 탈모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만나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탈모가 일어나는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호민 작가님 보니까 약까지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마이녹시를 네. 바르고 프로케시아를 먹고. 네네. 근데 그런 약들은 M자 탈모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앞머리로 갈수록 약효는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DHT라는 탈모 유발 물질이 앞쪽에 활성이 되게 높아요. 머리 뒤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활성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페시아나 미녹시딜은 전부 다 정수리 쪽에 효과가 좋습니다. 뭐 아보다트도 마찬가지예요. 다 정수리 쪽이 좀 더 약에 대한 반응들이 좋고 앞쪽으로 올수록 적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M자에는 뭐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정수리보다는 조금 반응이 떨어지는 거죠. 미녹시딜은 잔털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M자에서도 보여요. M자에서도 솜털이 일어나는 게 보여서 이건 M자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지만 정수리에도 그 미녹시딜은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M자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파고드는 부분들이 생기시면 이런 분들이 이제 올백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머리를 내리고 다닙니다. 보통 머리가 내리고 다니는데 M자가 깊게 파고들면 앞머리가 이렇게 뭉쳐서 내려오다가 이게 갈라져요. 이렇게 특히 가운데 부분은 머리가 많았잖아요. 여기 코어 부분이라 그래서 제일 늦게까지 머리가 꽤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밀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 내려오고요. M자는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안 내려오지만 이 옆에서 내려옵니다.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된다고 또는 앞머리가 펼쳤을 때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앞머리 갈라짐이 생기면 피곤해 보이고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생기가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앞머리 갈라짐이 전형적으로 이제 M자 탈모 때 많이 생깁니다. M자가 파고들 때 일단은 빨리 막아야 돼요. M자 탈모 요 앞라인이 밀고 들어올 때 제일 좋은 거는 모발 이식을 여기 하는 거긴 한데요. 저는 이제 모발 이식을 공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부터 해야 돼요. 밀려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DHT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거는 피나스테리드
또는 두타스테리드라는 이 탈모 약밖에는 없습니다. 탈모 우리가 치료하는 의사는 약 얘기를 사실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쉽고 편하고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부작용이 5에서 10% 정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게, 이제 제가 약 얘기를 드리면은 뭐약 팔려고 저러냐. 근데 저는 제약회사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을 안 팔려서 탈모인이 많아지면 저는 좋아요. 저는 모발 이식하는 탈모 치료하는 의사잖아요. 그런 오해들을 좀 하시는데 진짜 아닙니다. 약 드셔서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해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잖아요. 매번 수술할 수는 없으니까 이 M자는 탈모약으로 진행은 최소한 막아야 돼요. 좋아지지도 않는데 뭐하러 약을 먹냐 하지만 나빠지진 않게 하는 힘은 분명히 있거든요. 꼭 좋아지진 않더라도. 그리고 좋은 분들이 솜털 꽤 나요. 앞에 좀 검은검은하게만 올라와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M자 진행하는 거는 반드시 약을 드셔서 일단 막고요. 약간 M자가 있을 때 막아놓으면 티가 별로 안 나요. 꼭 수술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지만 M자가 진행됐을 때, 약발이 좀안 뜯거나 그래도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모발 이식을 하시고, 그리고 정수리 쪽에 진행이 이제 되는 분들은 초기에 약 효과도 좋지만 한번더 생각할 수 있어요. 두피 문신이라는 대안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할 때는 모발 이식으로 바로 안 가시고 두피 문신이라는 좀 어둡게 만드는 시술을 하면 또 머리가 많아지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발이 잘, 우리가 약 효과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가 모낭 주사라는 또 좋은 치료가 있어요. 이거는 DHT를 줄이는 효과보다는 모발 성장을 유도하는 여러 줄기세포라든가 성장 인자라든가 또는 그 어떤 톡신으로서 그 탈모 유발하는 TGF-beta라는 물질을 줄이는 이런 기전들도 우리가 첨가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는 걸 설명드렸는데, M자 탈모, 정수리 탈모 이렇게 진행 중에 진행을 느끼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조치는 해야 돼요. 약을 드시던가 모낭주사를 맞든가 하고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 같은 시술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얼굴에 탈모까지 생기면 안 되는데 막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서른 살까지 저는 못 느꼈단 말이죠. 나안 생기는 거 아닐까까지 해서 굉장히 희망에 찬 시간이었지만 서른 살 때부터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걸 보면서 야, 드디어 시작됐구나. 시작됐구나. 하지만 이때 시작을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시작을 하니까 그래도 지금 제 친구들은 제가 탈모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약을 이렇게 먹는데. 그래서 잘 관찰하시다가 애매하면 병원 와서 검사하시고요. 확실히 진행됐다고 느끼시면 빨리 빨리 치료하시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머리가 빠지면 과연 어떻게 빠지나, 우리 탈모인들이 탈모가 진행될 때 어떤 식으로 순서로 머리가 빠지는지 주호민님 예를 들어서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또 직접 그려서 설명드렸죠. 예, 다음에 또 탈모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이 있으면 좋은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